유니 아트. 안녕하세요. 유니쌤이에요. 오늘은 미니 검은고를 만들어 볼게요. 표지 뒷면 만들기 순서도 참고해 보세요. MDF판에서 모양들을 분리해 주세요. 얇은 막대 중 긴 것을 먼저 꽂아 줄 거예요. 검은고 밑판의 폭이 넓은 쪽에, 짧은 건 반대쪽에. 다음은 넓은 나무 조각부터 순서대로 꽂아 볼게요. 어때요? 쉽죠? 작은 나무 조각들은 작은 구멍에 맞춰 꽂아 주세요. 전통 문양 스티커도 멋지게 꾸며 주세요. 자유롭게 붙인 뒤 이름을 써주면 더 좋겠죠? 검은 거 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 주세요. 첫 번째 작은 받침대에 걸쳐 쭉 당겨서 윗부분으로 올려 구멍에 통과시켜 주세요. 뒤로 돌려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줄을 잡고 아래로 내리지 말고 바로 오른쪽 옆 구멍으로 넣고 잡아당겨 주세요. 다시 뒤집어서 받침대의 홈 위에 줄을 걸쳐서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구멍 끝까지 지그재그로 통과시켜 주면 돼요. 실을 당겨서 여유 있게 남기고 테이프로 붙인 뒤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 마무리해 주세요. 십자 모양으로 홈과 홈 사이에 끼워 검은고 받침대를 만들어 주세요. 잠시 눕혀두고 전통 모양 스티커를 붙인 동그란 모양에 구멍을 내서 끈을 끼워주세요. 검은고의 왼쪽 구멍에 끈을 연결해서 매듭을 지어주면 펜던트처럼 달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네요. 검은고 만들기 완성입니다. 자, 연주해 볼게요. 오늘의 연주는 여기까지 하고 유니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.